임하는 올 시즌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를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2라운드 경주 한수원과 수원FC 위민의 경기 경주 시민운동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신동화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자 홈팀 경주 한수원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도현 골키퍼, 박세라, 손다슬, 김혜인, 이세진, 이은지, 아스나, 손윤희, 서지현, 김상은, 나희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윤영을 선수의 이제 해외 이적으로 인해서 이제 김도현 이제 골키퍼 선수가 이제 새로 이제 이번 시즌 주전을 차지했고요. 이 선수의 이제 과연 오늘의 어떤 활약이 기대될지 한번 지켜보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수원FC 위민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조희정 골키퍼, 권희선, 김두리, 최소미, 어이진, 지선미, 송재은, 문미라, 김윤지, 전은아, 메바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팀의 이제 대표를 또 지키게 됐는데요. 이 두 선수의 활약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양 팀의 선수들 그리고 또 이렇게 사진 촬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에 들어가서는 이 표정이 또 달라지겠죠. 힘이 좋지 않았던 그 흐름을 바꿔낼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아, 반면에 이제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이 경주 한수원 이제 모두 어떻게 보면은 이 우승을 노리는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이 시즌 초반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면 이제 경기가 출발을 하게 될 텐데 위민의 경기 전반전 주심의 휘슬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경주 한수원 오른쪽에 수원FC 위민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FC 위민의 김두리 선수를 응원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짧게 갑니다. 나이. 자, 박스 안쪽이에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문미라 선수는 손에 맞았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장면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손윤희 선수의 팔쪽을 맞은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대로 지나갔고요. 밀어주는 패스. 김상은이 뛰어갑니다. 김상은 왼쪽 측면. 자,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상은 낮게 넘어집니다. 나이 그대로 아하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 김상은 선수의 노련한 발기술 박스 안쪽까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선수에게 넘기고 본인의 자리를 가고 있는 서지현 선수입니다.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어요. 손윤희 감아줍니다. 높게 떴어요. 헤더! 자, 박스 안쪽에서 막아냈습니다. 조희정 골키퍼. 자, 이번에는 나이 선수가 정말 본인의 신장을 활용해서 내려찍는 헤딩이 나왔습니다. 타점도 정말 좋았고요. 자, 그리고 조희정 골키퍼가 잘 막아냈고 이후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반응에서 왼쪽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김윤지 전은아 뒷발로 내줍니다. 돌아섰어요. 그대로 슛! 아하! 잡아내고 있는 김도현 골키퍼입니다. 아,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슈팅까지 가는 과정들이 너무 보기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송재은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김도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은아 선수의 센스 있는 패스도 굉장히 좋았어요. 마지막은 또 좋은 턴을 활용해서 또 슈팅까지 정말 깔끔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이 밀어줍니다. 문미라 송재은. 자, 짧은 패스 이어나가면서 원터치 이어졌습니다. 박스 안쪽 권희선의 크로스 낮게 갑니다. 자, 수원FC 위민의 이 패스웍이 상당히 좋습니다. 확실히 이제 팀의 색깔이 정말 돋보이는 플레이들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 몇 명의 선수들이 짧게 짧게 이어가면서 공격을 풀어 가봤고요. 띄워 보냅니다. 자, 헤더가 애매하게 떴어요. 전은아 슛! 오, 올려줍니다. 자, 전은아 선수의 슈팅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동료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과감하게 갔으면 하지 않을까 조금 아쉽네요. 네, 이 건어낸 공이 오히려 전은아 선수에게 빠지면서
기회가 한 차례 보였었는데요. 꽤 연결이 됐습니다. 권희선 선수가 오늘 경기 초반부터 많이 올라옵니다. 권희선 문미라 박스 안쪽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잡아놓고 살려냈습니다. 송재은 살짝 뛰어보내면서 자 문미라 선수와의 호흡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송재은 선수의 오버래핑 이 문미라 선수와 송재은 선수의 이 호흡이 한 차례 있었고요. 상당히 좁은 공간이었습니다만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정말 압박이 심한 위치에서도 정말 홈을 보더라도 얼마나 또 오늘 경기 바람이 많이 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띄워보냈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문미라 잡아놓고 슛! 골! 문미라의 선취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0. 세컨볼을 취득하는 모습 정말 좋았고요. 마지막 끝까지 볼을 따라가는 이제 플레이에서 좋은 득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미라 선수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첫 번째 득점 문미라 선수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쪽에서 이 전은하 선수와 그리고 문미라 선수의 이 호흡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문미라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도 정말 이 전은하 선수와 문미라 선수의 활약이 좋았는데 어려운 자세 속에서 이 전은하 선수가 연결을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수비가 볼 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손윤이 올려줍니다. 그대로 지나쳤어요. 박스 안쪽 잡아놓고 슛! 막아냅니다. 높게 떴어요. 아크 정면. 강한 압박.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경주한 수원의 이 코너킥 공격. 확실히 이 나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수원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바람이 또 불고 있다 보니까 네. 더 위력적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지금은 서지현 선수의 슈팅처럼 보였고요. 문미라 선수가 헤더를 가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손다슬 선수의 반칙이 주어졌습니다. 그대로 흘려보냈어요.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오프사이드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전은하 찍어줍니다. 반대편! 자 여전히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대로 내주면서 메바에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주는 패스 박스 안쪽이에요.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지금 플레이도 정말 볼 이쁘게 차네요. 네, 좋은 지금 패스가 잘 들어갔고요. 네, 상당히 좋은 패스. 전은하 선수가 반대편을 봤습니다만, 네, 메바에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수원의 동료 선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짧게 가요. 헤더 펀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 펀치까지. 아하. 자 김도현 선수의 연속적인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잘 차고 정말 잘 막았습니다. 네. 지금 이 짧은 코너킥 문미라 선수의 헤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슈팅까지 막아냈던 김도현 선수입니다. 선수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부상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자 빠르게 안쪽으로 투입 박스 안쪽입니다. 그대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송재은 선수가 미리 바운드를 알아차리고 슈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어이진 선수가 한 번에 뿌려줬고요. 끝까지 쫓아갔던 송재은과 이세진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대로 흘려보냈어요. 밀어주면서 앞쪽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슛! 골! 나이에 동점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1. 작년 득점왕을 했었던 나이 선수의 이제 시즌 첫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왼쪽에서 공격 전개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아까 전반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뒤에서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빌드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선수입니다. 자 지금 이 꺾어주는 패스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침착한 마무리
나이였습니다. 지금 이 패스를 연결해 준 것도 김상은 선수로 보였고, 자 셀레브레이션이 나오고 있는데요. 득점을 만들어냈던 김상은과 나이의 셀레브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 패스 상당히 좋았고요. 침착한 마무리. 조희정 골키퍼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던 실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김상은 선수는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는군요. 서지현 가운데로 아크 장면 원터치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 가는데요. 잡아놓고 가운데로 돌아섰습니다. 연결하면서 슛! 벗어납니다. 좁은 공간에서 슈팅까지 이어갔던 이은지 선수입니다. 자, 김상은 선수가 축이 됐고 이 공격 전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 패스 그리고 돌아서는 이 김상은 선수의 터치가 예술이었거든요. 박세라의 커트 나이에게, 나이 공 잡고 다시 한번 뜁니다. 문미라를 뿌리치고 두 명의 선수를 뿌리칩니다. 나이 크로스에 낮게 갑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 지선미의 클리어. 좁은 공간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어우, 나이 선수 정말 상당히 무섭네요. 와, 두 명이 달라서도 정말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 문미라 선수가 엎혀갔거든요. 하지만 이 어이젠과 문미라를 떨쳐냈던 나이. 끝까지 크로스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문미라. 공격권은 경주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주한 선의 득점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제 하프타임 때 송주희 감독의 이제 정말 머릿속이 매우 복잡했을 것 같은데, 네, 득점이 나오면서 뭔가의 해답이 정말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 정말 잘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은 나이 선수와 수원FC 위민이 벤치 쪽과 신경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박기령 감독으로 보이는데, 자, 양팀의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2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수원FC 위민의 전반전 경기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수원FC는 전반에는 이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 그런 이제 세밀한 부분에 대한 조금 숙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경주한 수원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불안하게 출발을 했지만 경전이 또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과정이었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 이후에 박기령 감독이 이제 이 나이 선수와 또 충돌을 가져갔었고, 송주희 감독이 박기령 감독과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완전히 막판에 벌어졌던 이 장면들, 박기령 감독이 상당히 또 흥분을 많이 한 모습들이 이어졌었고, 그 이후에 송주희 감독이 같이 와서 또 박기령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고 후반전 이제 잠시 후면 다시 진행이 될 텐데, 전반전에 확실히 또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후반전도 이 선수들은 바람과 또 싸움을 펼쳐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람이 되게 이제 변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바람을 잘 이용해서 후반전을 이제 펼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이제 나이 선수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박기령 감독이랑 얘기를 한번 하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그래요? 현대제철 2022 WK리그 2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수원FC 위민의 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수원, 오른쪽에 경주가 위치를 했습니다. 권희선 오른쪽 측면으로 김상은이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나이와 김상은이 눈이 맞았습니다. 정말 확실히 작년에 득점 1위를 했던 나이 선수의 이제 가공할 만한 이런 공격적인 모습은 정말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김상은 선수가 한번 쳐다봤고 나이 선수에게 정확히 전달이 됐으면 이 공이 빗나가 문미라와 박세라 강하게 붙습니다. 김상은 내줍니다. 자, 스피드 올립니다. 그대로 반대편으로 펀칭 쳐냈습니다. 뒤쪽에서 먼저 걷어내고 있는 김두리입니다. 처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 서지현 선수의 돌파도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저돌적인 돌파를 정말 잘 보여줬고요. 네, 조희정 골키퍼가 어이진 조희정 골키퍼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박세라 화이팅. 오, 자 연결이 되나요?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자, 바람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골문으로. 올해 또 좀 흥미로운 점은 이제 WK리그의 이제 피투게더라는 먼저 이제 교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리플레이 장면을 봐야겠지만 압박을 가져가면서 나이 선수가 이 문전으로 붙여줬거든요. 메바에 올려줍니다. 반대편 높게 갔습니다. 펀칭 떨어졌어요. 전은아 아크 정면 뒷발로 내줍니다. 그리고 높게 띄워 보냅니다. 하지만 위력이 없었습니다. 양 팀의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그대로 지나쳤고요. 이 공격이 연결이 될까요? 김상은 그대로 멀리서 굴절. 자, 지금은 굴절되지 않았군요. 김상은 선수의 직접 슈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이 선수가 가담을 하지 않으면서 깃발이 올라가지 않았고. 네. 올라와 있습니다. 가운데로. 왼쪽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김상은 빠져나옵니다. 김상은 슛! 반대편! 상고스 김상은의 슈팅. 자, 그리고 박기령 감독은 이영서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송재은 선수를 빼는군요. 여기에서 이제 김상은 선수가 벗겨내고 슈팅까지. 아, 정말 아쉬웠네요. 네. 역습 기회입니다. 전은아 밀어주는 패스 가운데로 뒷발로 내줍니다. 아크 장면 슛! 어허!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이제 메바의 슈팅.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그대로 깔아줍니다. 자, 수원에게 마지막 공격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2라운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주한 수원과 수원 FC 위민의 2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1-1 승점 나란히 1점씩을 갖고 가겠습니다. 두 팀에게 정말 오늘 아쉬운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수원 FC 위민도 원정 경기를 잘 준비했으나 이제 실점을 하면서 아쉽게 이제 1-1로 비기게 되었고, 경주한 수원의 입장에서는 다음 경기가 현대제철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잘 준비를 해서 좋은 경기를 펼칠 이제 다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